1.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컨덕턴스 G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4. 1R, 2.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입력 트리거 펄스 한 개마다 한 개의 출력 펄스를 얻는다. 3. 직접 회로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대전력용으로 주로 사용. 4. 이상적인 펄스 파형 최대 진폭 어맥스의 90% 되는 부분에서 10% 되는 부분까지 내려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 하강 시간. 5.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 결합계수가 1일 때의 관계는? 4. 6.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에 해당되는 것은? 4. LR. 7. 40dB의 전압 이득을 가진 증폭기에 10mV의 전압을 입력에 가하면 출력 전압은 몇 V인가? 2. 1V. 8. 다음 중 연산 증폭 회로에서 되먹임 저항을 되먹임 콘덴서로 변경한 것은? 2. 적분기 회로. 9. 어떤 정류기 부하양단의 직류 전압이 300V이고 맥동률이 2%이면 교류 성분의 실류 값은? 3. 6V. 10. 펄스의 상승 부분에서 진동의 정도를 말하며 높은 주파수 성분에 공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4. 위닝. 11. 클리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 파형의 상부 또는 하부를 일정한 레벨로 잘라내는 회로이다. 12. 비급 푸시풀 증폭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 우수고 조파가 상쇄되어 찌그러짐이 적다. 13. 전 R은 5옹, 인덕턴스 L은 100mH, 정전 용량C는 100 마이크로페럿에 RLC 직렬 회로에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회로의 리액턴스 성분은? 2. 유도성. 14. 회로에서 볼을 구하면 몇 V인가? 2. 10.82V. 15. 전압 안정화 회로에서 리니어 방식과 스위칭 방식의 장단점 비교가 옳은 것은? 1. 효율은 리니어 방식보다 스위칭 방식이 좋다. 16. 구형파의 입력을 가하여 폭이 좁은 트리거 펄스를 얻는데 사용되는 회로는? 1. 미분 회로. 17. 다음 10진수 756.5를 16진수로 옳게 표현한 것은? 1. 2F4.8. 18. 중앙처리장치 중 제어장치의 기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한다. 19. 기억장치의 주소를 4비트로 구성할 경우 나타낼 수 있는 최대 경우의 수는? 2. 16. 20. 논리함수를 불대수에 의해 간략화한 것은? 1. A 플러스 BC. 21.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 베이직 포토샵 등이 있다. 22. 다음 명령어 형식 중 틀린 것은? 3. 주소부는 동작지시뿐 아니라 주소부의 형태를 함께 표현한다. 23. 제어장치 중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는? 2. 프로그램 카운터. 24. 미국 표준 코드로서 데이터 통신에 많이 사용되는 자료의 표현 방식은? 2. ASCII 코드. 25. 명령어 내의 주소부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장소의 주소를 표현한 방식은? 2. 직접 주소 지정 방식. 26. 컴퓨터의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연산값의 부호 및 오버플로우 발생 유무를 표시하는 레지스터는? 2. 상태 레지스터. 27. 운영체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피캐드. 28. 시어너의 변수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5POP. 29. 안테나의 급전선 임피던스가 75옴이고 여기에 특성 임피던스가 55옴인 필터를 연결한다면 반사 계수는 얼마인가? 2. 0.2. 30. 다음 중 회로 시험기로는 측정이 곤란한 것은? 4. 교류 전압의 주파수. 새 과목 전자 측정. 31. 디지털 전압계의 원리는 어느 것과 가장 유사한가? 1. AD 변환기. 32. 자동평형 기록계의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달진기. 33. 다음 중 오실로스코프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것은? 3. 회전수. 34. 길이의 참값이 1.2m인 막대의 측정값이 1.212m였다. 백분율 오차는? 2. 1%. 35. 시혜명 전력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반사 전력이 없으므로 부하의 정합 상태를 알 수 없다. 36. 다음 중 1V 이하의 미세 직류 전압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계기는? 2. 직류 전위 차계. 37. 표준 신호 발생기의 구비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변조도의 가변 범위가 작아야 할 것. 38. 송신기의 스퓨리어스 방사를 측정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3. 전구 부하 측정법. 39. 헤테로다인 주파수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측정 범위가 넓고 구조가 단단하다. 40. 브리지법에 의한 측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전해액의 저항 측정에는 맥스웰 브리지법을 이용한다. 41. 고주파 유도가열에서 전류의 침투 깊이 S의 값은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2. 감소한다. 42. 방송국으로부터 직접파와 반사파가 수상될 때 수상되는 시간 차이로 인하여 다중상이 생기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고스트. 43. 비선형 증폭기에서 일그러짐률이 1%라면 몇 dB인가? 1. 다시 40 dB.
44. 잡음 전압이 10μV이고 신호 전압이 10V일 때 SN은 몇 dB인가? 4. 120dB. 45. 전자 빙의 시료를 투과할 때 속도가 다른 여러 전자가 생겨서 상이 흐려지는 현상은? 1. 색수차. 46. 동축 케이블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광대역 전송이 불가능하다. 47. 다음 중 서보기구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유압식의 경우 증폭부에 트랜지스터 증폭기나 자기 증폭기가 사용된다. 48. FM 통신 방식 중 고음부를 강조하여 SNB를 개선하는 회로는? 2. PREM 바시스 회로. 49. VTR 베타맥스 방식과 BHS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두 방식은 서로 호환이 된다. 50. 전력 증폭기는 스피커를 구동시키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전력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전력 증폭기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등화 증폭단. 51. FM 수신기에서 AFC가 사용되는 목적은? 3. 충실도 향상. 52. 다음 중 장거리용 항법 장치는? 2. 로란. 53. 녹음기의 녹음 특성이 저역에서 저하되므로 이 특성을 보상하는 증폭기는? 3. 등화 증폭기. 54. 초음파 발생 장치의 진동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3. 탄화 동소. 55. 테이프 리코드의 구성 중 자기헤드의 순서는? 2. 소거헤드, 녹음헤드, 재생헤드. 56. 초음파를 이용한 측심기로 바다 깊이를 측정한 결과 4초의 왕복 시간이 걸렸다. 바다 속의 깊이는 얼마인가? 3. 3054m. 57.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부하에 대하여 직렬로 동작하고 직류 전원에 대해서는 병렬로 접속되는 회로는? 4. 데프 회로. 58. 납땜이 잘 되지 않는 알루미늄 납땜에 이용되는 초음파 성질은? 4. 초음파 진동. 59. 자동 제어 장치로부터 제어 대상으로 보내지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조작량. 60. 다음 중 바리스터가 이용되지 않는 것은? 1. 온도 보상 장치.